서동이한테 좀 서운했던 거라 이거. 얘기해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탄현에서 스타킹 한 부터 찍었을 때야. 그때 당시에 계셨던 서 국장님. 예. 나를 이렇게 손을 잡고 용진아. 호동 씨한테 좀 가자 이렇게 된 거야. 호동 씨 저기 용진이 잘하잖아 그러니까. 에, 잘하죠. 잘하죠. 혹시 아, 스타킹 고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웃어. 볼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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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나한테 얘기해 줘. 에이, 진짜. 에이, 불편합니다. 내가 여기서 나 옆에서 진짜 내가 30분 동안 진짜 민망해가지고 내가 그랬대. 내가 진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예 계속 얘기해봐. 호인이야 근데 호동이가 그때 자고 있었어. 그래.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두워 그냥. 그랬더라.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웅이 아버지입니다. 이러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허겁지겁 이러면서 아이고 어떤 아버지가 오셨습니까 지금? 아이고 어떤 아버지가 오셨습니까 지금? 아이고 불기에서 불 치고 불가 있어 이게 뭔데 있다! 뭔데 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갑자기 호갑지가 아이고 어떤 아버지 오셨어요? 어떤 아버지 오셨어요? 어떤 아버지 오셨어요? 그리고 뭐 깜짝 놀랐다. 박 사장님이 이렇게 골을 몰고 볼을 몰고 있으면은 너가 예상치 못하게 공을 두 손으로 잡았어. 공이랑은 상관이 없는 행동이었어. 경기장 안에 있었던. 내가 뭔가 축구 기술을 시전을 했지. 공과 무관하게. 같은 편 같은 편이었지. 성훈이 형 혹시 같은 편이었니? 같은 편이었어. 아 98% 뭐가 하나가 없어. 공도 전혀 없는데 그냥 혼자 걸어가고 있는 듯함 이유 없이 뒤에서. 장난. 야 그게 뭐야? 그냥 그렇게 나쁘지. 야 이거 진짜 아 근데 사장님은 그 교육방침이 그거였어. 니들은 어느 순간에도 웃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축구 우리가 매주 수요일날 만나서 하지만 웃길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시도해. 노력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뻔한 거 하는 애들 싫어. 창의적인 거에 아무도 안 했던 거. 축구 45분 차면서 생각을 해봤지. 아무도 안 했던 게 뭘까. 지금 여기서 이 경기장에서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무도 안 하는 게 뭘까? 근데 이미 뭐 공 갈 때 짚는 거는 세영이가 다 했어 이미. 세찬이가 이미 많은 것들을 했고 많은 게 나왔어. 헤딩해야 되는데 주먹으로 때리는 거야. 축구와 손에 낀 다음에 이걸로 치면 이거 핸드링 아니잖아요. 다 했어. 모든 게 나왔어. 막 물 좀 갖다 줘라 그러면서 물 다 먹고 드리고 이런 거 많았단 말이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했어요. 몇 년을. 그러다가 이제 매주 나오잖아 개그라는 게. 그치. 그러니까 나올 게 없는 거야. 여기서 내가 초강수를 들 필요가 하나 있어. 근데 얼마 안 남았었거든 우리 그 연말 평가 같은 게. 그치 그치. 그래서 계속 주시하고 있었지 같은 편인데. 다른 팀을 계속. 다른 팀을 주시. 같은 편인데. 다른 팀은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써. 이미 뭐 골이 들어갔는지 말든지 뭐 세레머니를 해라 마라 이러고 있었어. 뭘 하면 될까? 뭘 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계속 이렇게 중앙선 있는 데서 이러고 계시더라고 계속 이러고 골 달라고 저기서 백태클을 한번 걸자 그래가지고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사장님 부르고 왜 이랬는데 쯔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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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그럼 어. 그때부터 한 달 정도를 나랑 얘기를 안 했어. 왜 창의적이잖아. 아니 미친놈이라고. 그건 싫어했어.